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설익은 과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좀 떨기도 하고요. 일단 복통이나 배탈이 유발되곤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동산, 이 과일과 같은 달콤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정책은 아직 설익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접근하실 때 좀 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에 따르는 이것을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 역시 뒤따르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내 관심권 투자처에 대한 전략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세워보셔야겠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투자에 따른 해석하는 시간이죠. 오늘 여러분과 전화 상담하면서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연락 주시고요. 또 문자로 남겨주실 분들은요. 02-7977-0300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 해결에 나서 주실 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대표님 오셨으니까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이 월세 소득 관련해서 또 세금 문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고요. 정확히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은 그 전세 2주택에 대한 네. 부분으로서 전세를 놓고 계실 때 이제 세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전세금도 대출을 융자를 은행에 넣었을 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전세 수익으로 이렇게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거를 환산해서 결론적으로는 2주택 갖고 있는데 이제 전세를 놓고 있다는 부분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엄밀히 들어가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또 이게 전세만 놓고 있고 다른 임대 소득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그 15억 이하까지는 이렇게 세금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이 전세금이라는 부분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어떤 좋은 지렛대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 전세라는 부분을 임대인 측에서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금까지 부과한다는 건 사실 조금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격도 올라갈 뿐더러 반대로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이렇게 거래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굳이 2주택, 3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 놓고 있는데 집값은 안 오르고 계속해서 전세 금액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집을 오히려 내놓으려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행일은 2016년도라고 하지만 그 기간까지 오히려 매도 물건이 또 많아지는 공급량이 네.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오름세에는 좀 다소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시장 회복의 분위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을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상담 시간 이 부동산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고민 모두 털어놓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연락 주신 분부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제가요, 저 김포 한강 신도시에. 네. 그 대우 푸르지오. 네. 작년에 7월 달에 입주했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거 삼성 레미안 2차가 있어요. 네. 그건 올 6월 달에 또 입주를 하는데 그 두 네. 개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대우프로지오와 삼성 레미안 2차요. 예예. 예. 네, 대우프로지오는 지난해에 이미 입주를 하셨고요. 예예. 예. 레미안 2차는 6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시고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니까요.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예. 한번 나눠볼게요. 예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에 예. 그 대우프루지오 이제 작년에 입주한 그 소형 아파트죠. 20평대 아파트인데. 예, 예, 예. 예, 거기는 이제 그 지금 거주하시고 계시나요? 예,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옆에 예. 또 그 삼성 레미안 아파트 같은 건 바로 옆에 위치한 또 아파트인데. 예, 예. 이제 올해 또 입주를 예정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어떤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삼성 레미안이 좀 터수가 좀 커가지고. 네. 대우 그 이제
세를 주고 레미안으로 이제 입주를 하려고 그래요. 아, 레미안으로 좀 큰 평수로 이렇게 입주를 예, 생각하시는군요.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느냐? 집값이 예, 예. 좀 소위 오르겠느냐? 이게 좀 궁금하신 건가요? 예, 저도 경련철도 뚫린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예, 예. 자, 우선 그 지금 분양 받으신 금액하고요. 예. 지금 현재 모습하고는 어떤가요? 지금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그래요. 우선 거주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요. 예. 지금 그 실거주 측면에서 일단은 한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기도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 접근성이 조금 먼 듯하지만 지금 그 어떤 버스 교통 노선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많이 도로 좋아졌어요. 노선도 그렇고 굉장히 개선이 예. 많이 되고 있고. 예, 예. 거기다가 지금 2018년 정도에 예. 도시철터가 김포광 쪽으로 연결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의해서 어떤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 나와 같은 그 공급량이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희소 가치는 적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 그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6만 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예. 아직도 미분양 그 분양되고 또 입주할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하고 또 이 위치적으로 이렇게 봐서는요. 예. 그 아래 측면에 그 검단 신도시도 있고요. 예, 예. 또 이 위치에는 이제 파주운정 신도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서울권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더라도 예. 좀 공기 좋은 곳에서 또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예. 싶은 분들이 이런 예. 부분에 그 어떤 그 수요층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예. 좀 폭넓게 얘기한다면 이쪽 그 영종 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청라지구라든지 이런 곳까지 예. 어떤 공급량에 대한 경쟁 상대자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실제적으로는 가격 상승하는 부분은 내년, 예. 내후년에도 그다지 예.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예, 예. 단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거주적인 그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전세금은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예. 불과 2년 전, 3년 전에 저 전세 비율하고 지금하고 모습은 확연히 틀리거든요. 예, 좀 틀리더라고요. 네, 많이 틀린데 자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부동산을 내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왜 예. 샀느냐 하면 그걸 거주 목적으로 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을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더라도 그거를 예. 팔고 또 어디론가 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새로의 삼성 레미안 2차로 이전 예. 계획이 있고 예. 또 남아있는 그 프로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내가 다시 재 입주를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면 예. 차라리 이거를 매도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두 주택을 내가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예.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세제도,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들이 예. 또 하나의 아킬레스로 작용돼요. 예, 그렇죠. 김포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꼭 거주 목적이 아닌 약간의 투자적인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사놨는데 또 전세금까지도 세금으로 이제 부과된다고 한다면 하나 둘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요. 예, 예. 그거에 따라서 가격 상승률은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목적에 원칙을 세우시고 이사를 올 6월이나 이쯤 그 가시게 된다면요. 예. 가시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예. 놓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매를 예. 하시고 그리고 예. 투자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서울 예. 쪽으로 와서 서울에서 예. 좀 투자적으로 좀 유망한 지역이라든지 유망한 물건 이런 부분을 접근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네, 예. 시청자님 예, 잘 예, 들으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같은 지역 두 곳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려주셨네요. 또 다른 분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네. 네, 자, 어떤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세요? 아, 지금 제가 부천에 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네네. 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부천 어떤 아파트일까요? 아, 저기 송내 네. 동화 아파트요. 송내 반달마을에 반달마을의 동화 아파트요. 예. 네,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아, 오래되셨네요. 네, 현재 지금 실 거주 중이시고요. 아니요. 전세 났어요. 아, 전세로 내놓은 상황이시고요. 부천 송내 반달마을의 동아아파트 보유한 지 한 20년 정도 되셨고 현재는 전세를 주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부천 그 반달마을이라 하면 이제 상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예. 자, 중동하고 이 상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 일기 신도시에 있는 중동과 상동에 위치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네. 거주 하기에는 굉장히 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네. 또 이 교육 환경도 굉장히 또 우수하거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꼭 장기적으로 아니래도 적절한 그 어떤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네네. 우선적으로 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은 거기에 그 전세를 놓고 계실 네. 텐데 네. 그 전세 만기가 언제죠? 한 7월달 정도 되거든요. 7월 정도요? 예, 예. 자, 우선은 7월 만기 시점에 또 네. 2년 전에 전세 놓으신 금액보다 또 금액이 또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가 한 3천 정도 더 올라갔죠. 3천 정도 또 올라갔죠. 네. 자, 근데 이제 전세 금액하고 또 매매 금액하고 비교해 본다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전세 금액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예, 예. 예, 좀 아쉽죠. 그런데 이제 전세금만 자꾸 그렇죠. 올려주고 네. 예, 매매 금액은 안 올라가니까. 예, 예. 매매가 너무 약해갖고. 네, 자 일단은 여기는 딱 2년만 더 지켜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2년만요. 예.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그 부천에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위상, 즉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입지적으로 네. 우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재작년에 그 7호선도 연장된 부분이 있어요. 위쪽 북측으로. 당연히 1호선 라인이 송내역을 이용해서 이렇게 교통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적에서 생활권으로 본다면 네. 뭐 백화점이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주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심지어 그 부평 있죠. 네. 부평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부천 지역에 네. 또 그 있는 그 거주 수요자들이 꾸준히 여기를 그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아, 물론 좀 노후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단점이긴 하지만 네. 노후도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부분이 조금씩 개선이 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네. 조금 투자적인 또 거주적인 이런 부분도 합쳐서 이렇게 집을 매수하라는 움직임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경쟁력적으로 봐서요. 이 공급량 말고 누구든지 좀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 수요자들은 근류 좀 몰려가는 현상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은 저쪽 그 강서에 있는 마곡지구 말고는 신규 그 개발지라든지 어떤 네.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어요. 예. 지금 부천 그 소사 원미지구 이런 뉴타운 개발지들도 전부 다 무산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네. 그 이 전세 수요가 이제 매매로 전환됐을 때 가격 네. 상승 곡선이 올라가면서 충분히 지금 전세를 좀 더 두고 그리고 매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네. 그걸 투자 금액으로 생각한다면 2년은 더 가도 지금보다는 네. 한 5%에서 10%는 더 이득을 취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이렇게 네. 나오셔도 괜찮거든요. 네, 시청자님. 기대를 감사합니다.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애초에. 네. 안 했어요. 네, 근데 신규 아파트 공급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수요도 꾸준할 거고요. 앞으로 가격 네. 상승 여력 있다고 하셨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간이 또 궁금하실 때마다 연락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참 수요, 공급, 입지, 개발 따질 것들이 정말 많은 게 부동산 투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이 노고를 저희가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세요? 저기요. 네. 저기 수정구에 저 성남에 있는 거. 아, 네네. 그거 자그마한 거 하나, 그거 지금 팔아야 될지 어떻게. 그거가 네. 뭘까요? 빌라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네. 또 여기 잠실 레이크 팰리스에 네. 26평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네. 언제 구입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성남 수정구 산성동에 빌라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번지수 혹시 아세요? 아니요. 수정구 저 산성동이요. 네. 산성동에 소형 빌라 몇 번지인지는 모르시고요. 146번지요. 아, 146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정구 소형 빌라 146번지 이 물건과요. 잠실 레이크 팰리스 각각에 대한 전망 궁금하신 거 맞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가지 고민이에요. 그 성남 수정구 산성동에 조그만한 네. 빌라를 갖고 계신데 이걸 언제 팔아야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고. 많이 잠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한 2006년이나 7년 이때 사신 것 같은데요? 한 6년 정도 됐어요. 6년 정도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꼭지 때 한참 분위기 그 개발 바람도 불고 부동산 시장이 좋았을 때 이제 사신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성남시에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제 개발 예정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는 성남시에서 진행하는 이 개발 사업이라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일단 1단계를 마친 상태에서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 분양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개발 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좀 LH공사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 때문에 2, 3단계로 이어지고 가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네. 또 지나고 났을 때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조합 측에서 봤을 때 이런 네. 부분도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즉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사업 속도 측면에서 또 사업성 측면에서 나한테 충분히 뭔가 이득이 돼야 되는데 사업 속도도 길어지고 사업성도 사실 뚜껑 열고 났을 때는 옛날 고점 대비했을 때 금액은 정말 그야말로 거품이 낀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거래 금액으로 따지면은 지금 전세나 월세 얼마 놓고 있고, 매매 금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손해를 보신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현재 모습에서 억울해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아마 생각에서는 그러실 거예요. 요 근처가, 산성역이요. 이 위례신도시 근처거든요. 자, 수원에서 가서는 복정역을 지나서는 초입 그 역 근처고 향후에 개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부동산에 이렇게 투입이 된 자금을 갖고 과연 얼마만큼 갔을 때 얼마나 오르냐라고 본다면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손해 본 것 같아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자금이 있다면 과연 이런 그 산성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할까라고 한다면 아마도 구입을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언제 그러면 언제쯤 팔아야 돼요? 자, 일단 매도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라고 해도 잘 팔리지가 않죠? 네. 네. 자, 이 그 시점 자체는 이렇게 잡을게요. 일단 그 서울시도 그렇고요. 이 성남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요. 출구 전략을 세워서 개발지가 될 곳, 안 될 곳,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고요. 그 네. 구분이 되는 이후 같은 경우는 좀 더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도 현실 금액, 거품이 다 빠진 금액으로 거래라도 될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마 내년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지금은 전혀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네. 일단 지자체 선거를 올해 4월에 앞두고 있는데, 네. 과연 그 선거 과정 중에서 이런 성남시장의 의지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그 판가름 할 수는 없고 일단 시장 좋아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하반기는 맞는데 여기같이 개발지가 좀 더 뚜렷하게 된다 안 된다 가부 간의 결정이 나고 또 시세적인 거래라는 부분이 이어져 갔을 때는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으니까요. 조금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내년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서 정말 내년에 좋은 계기가 찾아와서 이쪽 지역, 지금은 이제 국수적으로 전체 시장보다는요, 전체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산성동 자체가 나름대로의 새로운 어떤 개발 구역으로 다시금 좀 이렇게 지정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한다면 일단 나만큼은 빠져나오기 쉬운 거거든요. 네. 예, 그때를 타이밍을 잡고 빠져나올 계산을 하시고 그때 가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요. 지금 현재 빌라의 대지 지분은 얼마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은 얼마인데 팔고 나서 손해 후회는 없겠느냐 이런 금액을 제가 산정을 해드릴게요. 내년 하반기에요. 네. 상반기. 상하반기는 지금 논하기는 어려워. 일단은 네. 올해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좀 이렇게 네. 내년에 대한 윤곽을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시고 좀 필요하시면 저 성남에서 저 그 이쪽 그 세미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오셔서요. 네. 좀 이런 향후에 대한 어떤 가능성, 뭐 개발지에 대한 투자 이런 쪽도 좀 이렇게 들여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청자님. 네. 네, 목소리 기운이 참 없으신데요. 일단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시다가요. 한번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잠실 레이크팰리스 네. 이야기도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레이크팰리스를 지금 입주를 하실 생각인가요? 네, 입주도 하고 또 전망도. 전망도 보고. 자, 거주 목적이라면 지금 시점에 혹시 몇 평을 그 구입을 하시려고 하죠? 25평이요? 네. 자, 일단 거주 목적이라면 구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시점이라면.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꾸준히 지금 그 가격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잠실이란 그 아파트의 그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만큼 이 실거주 수요자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가 출발이 될 텐데, 그, 이제, 제1롯데월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메인 빌딩, 123층짜리 빌딩 말고서라도 상반기부터 인근에 있는,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방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그때부터도 꾸준히 가격 오름세는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매입을 해도 괜찮거든요. 거주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거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33평짜리도 괜찮을 거예요. 예, 그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자금에 따라서 또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자금에 따라서 25평 적절하다 생각하면 워낙 25평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시고 먼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33평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중형 면적이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주셨네요. 도움이 네,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에 참 힘이 없으신데요. 이 잠시의 아쉬움이 여러분의 앞으로 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자, 이윤환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02797-0300번 접수받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실전 전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힌트라도 주세요. 이론과 실무는 틀려요. 네. 예, 그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론적으로 다가가는 부동산에 대한 모습하고요.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극명하게 틀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보유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이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인 시장이라는 경제론 안에서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또 살펴드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 부동산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실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제일 쿨하고 시원하고 서로 오시는 분도 답답함을 좀 해소하는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맞아요. 직접 오늘 오프라인
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좀 진솔 담백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뻔한 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해서 이야기 들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2077-6330번이었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주일 만에 임대차 시장 보완책을 어제 발표했는데요. 월세 시장을 향한 불안감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이번엔 전셋값 급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거래가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 발표 직후 전세 임대사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 임대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2016년부터는 2주택자도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2년 기준 2주택자는 115만 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1만 명으로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전셋값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이제 물게 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이제 전가시킬 그런 가능성들이 있고요. 또 이제 어차피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물게 된다면 수익률이 좋은 그 월세로 이제 전세를 돌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값 품귀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서 전세값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금을 낮춰 쓰는 다운 계약서를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일주일 새 두 번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월세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지난달 전국 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8명이 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경매 정보업체 부동산테이는 지난달 들어 전국 법원에서 경매 낙찰된 아파트 1,400여 채에 모두 11,300여 명이 입찰표를 써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 일로를 걸었던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 주택시장은 호황을 누리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집값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서울 등 수도권의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2007년 1,253만 원에서 지난해 말 1,126만 원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지방은 423만 원에서 602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달 중 이 서울 마곡 지구에 마곡 힐스테이트를 일반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는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단지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603가구가 공급됩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58가구, 84제곱미터 393가구, 114제곱미터 52가구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316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축되는 투자 심리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매물 정보들 저희가 소개할게요. 02-2077에 오늘은 6394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P&L 부동산 연구소 박준영 팀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준영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지역에 관한 정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매물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목동 복층형 다세대 매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목동이고요. 복층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요. 자, 박일건 대표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정보신가요? 네, 서울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산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구 하면 통상적으로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핵심적인 요충지이면서도 안정적이 높은 임대 수익률뿐만 아니고 재개발에 따른 기대감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효창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과 수익률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아,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네요.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올해 4월입니다. 5층 건물에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2,7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1억 5천만 원은 대출 가능 금액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효창동으로 왔습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봐야 하는지 그 포인트 좀 주세요. 네, 용산권에서 교통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는 경의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 또 도보로 6, 7분 안에 공동 역세권, 5호선과 6호선, 또 공항철도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범위로서는 약 4개에서 5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용산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용산의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산역 전면에는 철거 끝났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텐데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용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따라서 그런 개발에 따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효창 역세권 중에서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다. 따라서 재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뭐 자체적인 개발 계획뿐만 아니고 주변적인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에 의해서 꾸준히 매입을 해놓으시면 편안하게 계셨을 때 우상향 계속 지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뛰어난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함께 나왔었던 지도에서요. 효창 공원도 눈에 띄었고요. 또 숙명여대도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철 역세권으로는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 앞역, 경의선, 공덕역이나 공항철도를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거리에 핵심적인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도보로 3, 4분 위쪽으로만 올라가시면 효창공원역, 또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한정거장만 타고 가시면 바로 용산민족공원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한 하단부로 걸어가시면 용산 역세권에도 도보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용산 개발 계획의 그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이 용산민족공원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언제부터 이제 착공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를 비롯해서요. 개발 소식들 좀 짚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요. 현장에 용산역에 딱 내리시면 많은 타워크레인이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이쪽 지역은 단순하게 아파트로만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초고층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와 투자자와 자본이 모이는
역세권으로서 탈바꿈이 된다. 그 바로 주거지역으로서 효창공원 역세권 또한 굉장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산역 전면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 개발이 본격화됐을 때는 가장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한 2, 3일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용산 GTX가 A노선, 그러니까 일산에서부터 용산역을 거쳐서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을 거쳐서 강남까지 연결되는 A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좀 길게 되겠지만 이런 GTX가 개통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용산역과 효창공원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런 GTX 초고속 광역절토망의 그런 개발 호재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3년 정도 후면 용산민족공원 드디어 개장을 합니다. 따라서 개장을 했을 때는 내외국인들이 정말 방문하시고 주무시고 투자를 하시는 지역으로서 변모를 하기 때문에 선투자 개념으로 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에서 도보로 1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서울 역세권도 올 하반기에는 코엑스, 강남의 코엑스의 3배 면적이 되는 그런 그 코엑스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 또한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앞으로 2, 3년 정도 후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정말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세권 개발과 GTX A노선 확정 이야기 등 좀 관심이 가는 이슈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자, 올해 4월로 준공 예정이에요. 신축 메리트도 상당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용산권 같은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신축주택, 특히 투룸주택을 만나시기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말이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급스러운 외장과 내장을 이용해서 내외부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계약하시고 잔금하시면 즉각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5분 거리고 신축 투룸 전용 면적 자체가 14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거실과 방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든 전세든 임대 걱정을 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굉장히 높게 임대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징 중 하나는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든지 투룸, 새 집을 찾은 그런 세입자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즉각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수익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대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오셨을 때는 약 한 1억 9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시다. 그렇게 따지시면 이자를 제하시고도 연수익률 따질 때는 거의 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도 9%대 후반, 거의 두 살이 가까운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용산권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았던 게 사실인데요. 본 매물은 워낙 뛰어난 입지와 투룸,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확정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간단한 정보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준영 팀장의 매물 정보입니다. 앞서 목동이고 복층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만나보고 가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바로 지난달 2월이었습니다. 6층 건물에 6층이고요. 복층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복층, 사실 저도 복층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좀 흔치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9호선 황금색 노선에 유형을 가시하듯 개통되는 역세권마다 풍부한 개발 호재와 주목할 만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본 매물일 또한 9호선 염창역과 5분 거리의 초역세권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고요.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와 강 건너 상암 DMC 등에 따른 호강 효과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시세 대비 3천만 원 이상 저렴하고 목동이지만 저평가된 지역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앞으로 개발이 시급하여 그에 따른 호재가 풍부함으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내부 사진을 보이는데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요. 사실 목동과 강남하면 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9호선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네. 정말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본 매물지와 초역세권인 5분 거리의 황금라인 9호선 염창역은 급행 노선이 정차하는 역으로 급행을 이용할 경우 여의도까지 7분, 신논현역까지 21분으로 강남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12개에 달하는 환승역을 통해 서울 전역의 교통망을 사통팔달로 연계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뿐만이 아닌 도로교통망까지도 잘 갖춰 공항로, 올림픽대로, 선산대교,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이 인접하여 여의도, 신촌, 서울 시내와 김포공항,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더해 네. 월드컵 대교가 2017년 개통 예정으로 개통 시 상암과 목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생겨 강남부 어디로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여 가깝게 재래시장, 현대백화점, 대형마트, 관공서, 목동문화체육센터, 용암산 등을 10분 안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학구 또한 우수하여 강남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신목중, 목일중, 강서구, 양정구, 신목구 등이 있어 교통, 생활, 교육환경 등 3박자를 잘 갖춘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목동이 학군 좋고 편의시설 잘 갖춰진 건 저희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목동 하면요, 신시가지랑 구시가지로 나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건이 구시가지 쪽에 있는 거죠? 네, 지금 목동 하면은 다들 아파트 단지로만 생각하고 네. 계시는데요. 이곳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같은 목동이지만 저평가된 지역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목동 내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풍부한 미래 가치가 예상되고요. 네. 또한 목동 프리미엄의 하나인 명품 학군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하고 있고요. 특히 본 매물지 주변은 현재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 중인 강서 마곡지구가 개발 중에 있어 대우조선, LG, 롯데, 크라운, 대기업과 이화여대 종합병원이 입주 시 약 4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어 임대 수요나 매수 수요가 활성화될 것이고 더불어 강 건너 마주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의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하여 집가 상승 및 지역 개발에 큰 호재가 됨으로써 양천구도 주변 지역 개발과 발맞춰 염창 역세권 개발과 목동 구시가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이 투자자님들이 실거주 차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호의 기회라 할 수 있어 투자 시 앞으로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곡지구 개발에 상암 DMC 개발에 또 역세권 개발에 개발 소식도 참 많습니다. 자, 일단 이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요. 예. 건물 내부 사진이 소개가 됐었잖아요. 예. 굉장히 깨끗해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월 준공한 복층형 다세대 건물입니다. 네. 6층 중 6층이며 전용이 58.2제곱미터, 대지 지분이 21.5제곱미터에 넓은 거실, 발코니, 방 두 개, 욕실 하나고요. 복층은 화장실과 욕실이 갖춰진 오픈형으로 베란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CCTV, 보안문 설치와 택배 무인 서비스 시스템을 장착하였고 많은 수납 공간과 아일랜드식 주방, 그리고 친환경 마감재, 새집 증후군 방지 천연 시트 벽지 및 층간소음 강화마루 처리하였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넓은 주차 공간도 확보하였고요. 특히 외관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내외부가 아주 럭셔리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복층이고 목동이고 신축이고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좀 저렴한 편인가요? 예, 가격은 제가 뭐 집가 대비
플러스 분양가 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아. 왜 저렴하냐면요. 네. 2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거의 다 계약이 끝났고요. 지금 이제 몇 개 남은 상태라 예,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싸게 지금 저렴하게 갖고 나왔고요. 네. 매매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임대가가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투자금액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과 같이 동반 수익을 원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월세 전환 시 대출을 이용하시고 보증금 3천만 원, 월 100만 원으로 대출 이용 월세 이자 제하시고 연 660만 원의 순수익률 8.3%의 고수익이 가능한 수익과 차익형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 2억 8천에 실제 투자금액 4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다세대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역세권 박익원 대표의 또 새로운 매물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확인할게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준공년도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2억 1,500만 원은 매매 금액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6호선 망원역과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마포구 서교동 주택입니다. 어떤 내용 갖추고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지하철 6호선 망원역과 도보 2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또한 2호선 합정역까지 도보 5, 6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에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강북구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그런 그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재개발 뉴타운 구역도 이상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나 집가가 받쳐주는 지역이고 그만큼 매수세가 받쳐주는 지역이다. 따라서 투자가 검증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지하철 이어서 합정역과 망원역 그리고 홍대역까지는 바로 더 한정거장을 사이에 두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역세권 자체가 통합개발식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대로변 상업지의 초고층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어 있고 또한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해서 마포구에서 역점적으로 이쪽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개발의 효과가 매우 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도에서 나가시는 것처럼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까지도 전철로도 1,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고 좌측편으로는 상암 DMC 또한 차량으로 20분 정도면 마곡지구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입지상 봤을 때도 강북구를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모여들고 있는 지역으로서 투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망원역 합정역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강시민공원과도 인접해 있다라는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마포구 지역 최근에 당일리 발전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를 비롯한 개발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일리 발전소는 그 지하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상으로는 공원과 문화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 합정 역세권이나 이 서교동 자체의 집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합정역과 망원역 그리고 홍대역까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해서 초고층 상업 업무 복합시설이 개발이 완료가 됐고 지금도 한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개발 계획들이 이상 없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많은 유동인구와 투자자와 자본이 모이고 있다. 따라서 돈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변 지역, 도심권이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마곡지구라든지 여의도 권역 자체도 자체적인 개발 호재를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개발 호재가 중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합정 망원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호재에 따른 충분한 시세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건물로 들어가 볼게요. 건물 매력은 무엇인지 가격은 또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지난달 2월 달에 준공이 나서 지금 입주와 잔금을 착착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리석 마감뿐만 아니고 안의 구조도 투룸형 구조의 넓은 거실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뛰어나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동남향이기 때문에 정말 막힘없이 굉장히 쾌적한 그런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스러운 마감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매매가 대비해서 임대가 자체가 85%가 넘어갈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인기가 투자자라든지 세입자들의 그런 인기를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가 자체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약 1,000에서 1,500 정도 저렴한 매물이다. 매매가는 2억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오셨을 때는 1억 9천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500, 소액 투자 가능하시다. 또 이쪽 지역은 워낙 그 월세로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3천에 90만 원 가능하시면 10%가 넘는, 11%가 넘는 안정적 임대 수준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주택 이야기였습니다. 목동, 용산 그리고 마포 각각의 지역 정보 소개해드렸네요. 02-2077-6394번 연락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오늘은 박일권 대표, 박준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